한반 2부입니다.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. 최근에 코보게에서 나온 뭐 로코코라든지 네메시스 같은 뭐 이런 좀 비싼 그 보드게임들은 이렇게 전용 박스로 해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안에 이렇게 이게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슨 개정된 매뉴얼이라고 하죠.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글 그리폰 거 그 게임들은 전부 다 박스가 이렇게 조금 넓직하고 위로 긴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글 그리폰 게임들을 좀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조금 멋있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제품 생산 관리 방식, 그러니까 도요타 제품 생산 관리 방식 중 하나인 그 칸반이라는 그런 제품 생산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. 가이오트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트워크는 이아노툴님이 하셨죠. 이아노툴님이 아트워크를 맡으시면은 되게 게임이 예쁘더라고요.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분은 아닌데 아무튼 이아노툴 예매하시면 이쁩니다. 자, 여러분은 규칙서가 있는데 아까 준 이 새 규칙서가 있으니까 뭐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죠. 네, 타일도 엄청나게 두껍고 퀄리티가 좋습니다. 원래 선주문을 했을 때는 한 10만원 초반인가 9만원 후반인가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판매 선주문 이제 배송 끝나고 일반 판매했을 때는 12만 2,5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코보게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. 웬만하면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면은 뭐 적립금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한 11만원 초반대에 산 것 같습니다. 개인 판도 이중 레이어로 참 잘 돼 있습니다. 엄청나게 잘 돼 있죠. 타일 펀칭하면 여기다 넣으라고 딱 된 것 같습니다. 포들도 참 잘 돼 있고요. 자동차 컴포 잘 돼 있죠. 원래 이게 업그레이드 팩에 그 금속 자동차 업그레이드 팩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기스도 있고 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뭐 AS를 해준다 어쩐다 하는데 일반 판매는 아직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. 카드들도 이렇게 있고요. 이제
네, 다 카드도 뜯고 사면해서 여기다 차곡차곡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칸반 한국 이제 보드게이머들이 칸반 다 하나 조금씩 다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즐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도 빨리 롤 익혀서 저희 와이프랑 빨리 해봐야겠죠. 알아? 이걸 안 넣네요. 이따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칸반이었습니다.